황교안 국무총리가 연이은 안보망언으로 질타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 공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하루만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색깔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리 의혹을 부인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고소한 충암고등학교 위법 행위가 또 드러났습니다. 1억 2,500여만 원의 불법 수의 계약 정황을 뉴스K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학로에서는 12,000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 공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하루 만인데요. 국무총리의 안보 망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의 국방안보 의식 수준에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같이 공동의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작권은 당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 12월 1일로 환수 시기를 늦췄고 현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에 이어 전작권의 행방도 알지 못하는 황 총리의 국방안보 의식 수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관련 발언에 대해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황 총리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말을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일본 자위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뒤를 자꾸 자르시고 말씀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황 총리가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하자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설령 일본 고정민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왜 일본 군대와 들어와서 해결합니까? 우리가 왜 일본에 파병을 요청을 하거나 동의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황 총리의 발언을 보면 한일 간 혹은 한미일 간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러분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십시오.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승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또 하나, 다른 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와 일본 간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한 3자 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네? 출마하실 예정입니까? 아, 예, 뭐 그 상황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초인후 믹스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십니까? 네. 뭐 경제는 또 저 말고도 또 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뭐 야당 의원님들은 제가 물러나야 또 경제가 잘 된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러나야 또 경제가 잘 된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초인후 믹스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십니까? 제가 물러나야 또 경제가 잘 된다고 또. 정부가 쓰는 하나의 역사를 막겠다는 반대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선언,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역사가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현재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화 논란에 색깔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언론사 간의 논조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사실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우선 경향신문부터 볼까요?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다뤘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 이 싸움이 그 붙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예. 이제 국정교과서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발표를 했죠. 그리고 화요일자부터 이제 각 신문들이 서로 다른 논조, 한겨레 경향도 약간 다른 예.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은요. 예. 경향신문은 그 발표한 그 다음 날 화요일자입니다. 자, 일면 톱 기사를 편가르기 대통령의 역사 전쟁이다. 이런 예. 제목을 붙였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편가르기 대통령의 역사 전쟁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가 진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첨예한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예. 역사 전쟁이 바로 편가르기 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논조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예. 한겨레도 같이 볼게요. 같은 날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경향신문과는 약간 다른 경향신문과 다른데 경향신문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끝내 역사를 되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예. 아주 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쓰고요. 1973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그리고 2017년 중고교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1974년 체제로 복귀했고 야당 황우여 장관 해임안 제출했다. 이 소식을 예. 전했는데 한겨레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이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역사를 되돌리는 거다. 즉 굉장히 퇴행적이다. 과거 퇴행적이다라는 예. 시각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역사 퇴행보다는 역사 전쟁이다. 그래서 좌와 전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춘 거군요. 그렇죠. 예. 이 갈등 국면에 좌와 우의 갈등 국면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글쎄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과거로 지금 그 퇴행하고 있는 예.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예. 지금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겨레 말고 이번에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국정화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굉장히 미지근한 반응이었고요. 예. 동아일보는 미지근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국정화에 대해서 그런 사설을 썼었고 좀 조선일보, 모호한 논조를 펼치기는 했어요. 그랬죠. 예. 조선일보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붙었고요. 그래서 싸움이 붙으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동아일보를 보면요. 예, 동아일보 13일 기사부터 볼까요? 네, 13일자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예. 국정 역사 교과서 독립 지필기구 예.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12일 전날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공식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내고 이슈 진단이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 보면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좌우아우른 학자들 정권 간섭 없이 장기 논의 그리고 균형 집필할 시스템이 절실하다라는 논조로 줄거리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황우여 장관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건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미 그 국정화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찬성과 반대가 막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정부가 발표한 걸 그대로 지금 받아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받아쓴다는 건 뭐냐면 국정화가 결정이 됐다.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잘 가려면 독립 지필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받아쓰기를 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예, 원래는 국정화 자체에는 반대하는 논조를 보수 언론들이 실었었는데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는 독립성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편향된 교과서들이 있다라는 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좌편향되어 있으니까 뭔가 독립된 지필기구를 예. 만들자. 그리고 국정화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독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죠. 예. 다음 기사는 어떤 걸까요?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예.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또더 흥미롭습니다. 제목이요. 전교조 빼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는 없겠다. 예. 지금 동아일보에서 말한 그 독립 지필기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맥을 같이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아예 땄습니다. 지금 이 논란을 맨 앞에서 지금 그 이끌고 있는 국사 편찬 위원장이죠. 김정배 씨 인터뷰를 이제 쓴 거예요. 예. 조선일보 써서 이 독립 동아일보에서 일면 톱에서 얘기했던 독립 지필 기구의 성격을 조선일보는 이미 이제 이 국사 편찬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있는 거죠. 전교조는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정치, 경제, 사회학자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국사 교과서를 쓰는데 정치, 경제, 사회학자를 넣겠다는 이런 발언도 도대체 어떤 발상인지 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처럼 이미 결정이 됐고, 국정원 결정이 됐고, 국정교과서를 잘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식의 톱 기사를 이날 썼습니다. 예, 고영주 이사장 논란이 있었을 때 고 이사장 인터뷰를 그대로 실었었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김정배 위원장 인터뷰를 그대로 실었군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실은다는 거는 그 예.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다 해봐라. 예. 우리가 다 보여줄게. 라고 하는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예. 한겨레 사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한겨레와 경향이 이제 한겨레에는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전쟁이다라는 시각을 보였고요. 한겨레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한 걸음 더 나갔다라고 할까요? 이 사설을 보면은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요. 예,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네, 과거로의 회귀인데 이 사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전쟁이 아니라 예.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이런 예. 제목을 잡아서 사설을 썼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이거야말로 그것도 과거도 10년이 10년이 아니죠. 30년 박정희 유신 시대로 회귀를 하고 있는 예. 이런 그 국정교과서야말로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사설을 썼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요. 굉장히 그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지점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미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통치를 지금 그 정당성 같은 거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가족사 국정화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걸 보면은 이 지금 국정화 작업이 무슨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좌와 우 뭐 이런 그 좌편향 우편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그동안의 과거의 통치 이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명까지도 했고요. 어쨌든 예. 한겨레는 역사 전쟁이니 이념 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논조의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예. 아주 그 재미난 그 일이 벌어졌죠. 그 한겨레가 말한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는 이런 깜짝 놀랄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제였죠. 어제 그 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예. 그 서울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 제목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라는 현수막을 쭉 썼죠. 저는 이게 바로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그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미국에 방미하기 직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회에서 한 말이 있죠. 그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 국론 분열을 하지 마라. 자기 미국 갈 테니까 이제 국론 분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아베가 웃는다. 네, 예. 아베가 웃는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썼고요. 여야 국론 분열 일으키지 말기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14일자죠. 예. 사설에서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 개변이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예, 국정 교과서 아베가 웃는다라는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베가 누굽니까? 역사 망언의 아주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일본에. 예. 근데 그런 역사 망언을 내놓고 있는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또 지금 수장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한국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그 북정화해서 잘못된 역사를 그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베 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 아베가 그래서 웃는다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14일에 실었고 그 기사 바로 옆에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학과 교수 전원 집필거부 선언이라는 기사를 같이 실었습니다. 이거는 예. 어제자였고 오늘 보니까 연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를 비롯해서 뭐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학교 예, 중앙대, 네. 외대, 시립대, 이대 등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지금 네. 연이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필자로 참여하지 예. 않겠다.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런 선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면 MB 시절에 장관을 했던 최강식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써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그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도 의원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젠가요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정화에 관해서 의총을 했는데 뜻밖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참석 예.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그러니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어떻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동안 잘 봐왔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저렇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칼에 쓰러지고 꺾이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데 아마 내심으로는 국정화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리고 문화일보도 반대하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그런 그 사설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현수막에 대해서 한겨레가 또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억제 극치 새누리당의 예. 주체 사상 펼친막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기사가 나오나요? 예. 15일자입니다. 오늘자 사설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주체 사상 펼친막이 억제 극치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체 사상을 혹시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주체 사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지 주체 사상을 이 현수막처럼 주체 사상을 아이들 배우고 있다. 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교과서 자체도 지금 새누리당이 뭐 그 계속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주체 사상 내용을 뭐 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자 또 언론들이 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증명을 한 걸 보면은 모든 8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체 사상 부분이 주체 사상을 한결같이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예. 거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거는 아주 고약한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누리당에 저런 아이들이 뭐 주체상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 현수막을 쓰고 하는 게 이게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는 거고 억지를 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건 역사 논쟁이나 역사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상식의 파괴고 시대 퇴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지금까지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한 가지 사안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예, 국무총리 입에서 예,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유사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이 어떻게 다뤘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황교안 예. 총리가 또 전시작전권이 그 한미 공통에 있다라는 예. 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총리가 맞는지 대한민국 총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발언도 아주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그 변화를 했고요. 그랬을 때 몇 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 100년 전에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의 한반도를 떠난 지 70년밖에 안 됐어요.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고 약탈하다가 그런데 그런 일본군이 다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은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망언이고요. 이거는 황교안 총리가 어떤 말실수를 했다든지 예. 이렇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중대한 사안인데도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저는 이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예. 수구 언론이지만요.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비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보수의 가치와 정말 어긋나는 예.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는 거는 민족의 안위나 안보에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100여 년 전에 한반도에서 실제로 벌어져서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렇게 뭐 심각한 그 문제로 다루지 않았고요. 한겨레가 이 문제는 조금 예. 비중 있게 지면을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면요. 한겨레가 종합면에서 황교안 총리가 부득이하면 일본 자위대 입국 가능했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예. 제목으로 크게 다뤘고요. 지면에 나오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난민 발생 상황에서 네. 일본이 요청하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정부 관계자가 실언이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진짜 진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네네. 돼 있을 수도 있다. 원래는 정부의 예. 방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예. 건데 저 말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거기 한 말을 더 붙였죠. 그게 한미일 관계자들이 다 협의를 한 내용이다라는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사전에 다 조율된 게 있지 않느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일본이 아마 희망을 할 테니까요. 일본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 일본군이죠. 군대가. 근데 이미 조율이 되고 그래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예.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굉장히 이제 이 발언을 문제 삼았고요. 다른 신문을 보면 한국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오면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황 총리 자위대 입국 필요하면 예, 유사시에 예, 자위대 입국이 오락가락이다. 예. 예.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전 이 제목이 약간 좀 이거를 그냥 오락가락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예. 오락가락이라고 이렇게 다뤘고요. 동아일보가 자위대 입국 필요하면 허용이다라고 예. 기사를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면에 다루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사설이나 예. 분석 기사로 다루진 않았고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끝났습니다. 예, 문제 발언이 있을 때 에피소드처럼 다루는 네. 게 축소시키는 게 어떻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까지만 한번 예. 볼까요? 예. 조선일보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또 더 약간 희화화했다라고 할까요? 아주 예. 가볍게 이제 처리를 한 기사를 썼는데요. 조선일보가 법총리라는 건 지금 황교안 총리죠.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서 예. 황교안 총리 외교적 파장 고려 못한 답변에 시끌. 이게 시끌하고 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한반도에 정말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시끌 이런 단어를 써서 굉장히 에피소드 뭐라 그럴까요? 해프닝 같은 예.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좀 다뤄서 잠깐 나온 걸 보면은
여권에서는 법조인 출신의 황 총리가 외교적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뭐 답한 것 아니냐. 또 강 의원이 물어보자 황 총리가 신중을 기하며 대답하는 와중에 나온 해프닝이 아닐까. 예. 해프닝일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은 워낙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교안 총리가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잘못 발언했으면은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예. 그 이 문제를 오히려 보수 언론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거는 정말 보수 언론이 보수 언론답지 못하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수구 언론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두 사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재 전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공동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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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공동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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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오늘 서울 대학로에 공공부문 노동자 1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 강행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철도, 교육공무직 등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자 12,000여 명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대학로에 모인 이들은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제, 퇴출제 등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공공기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시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공노동자들의 강력한 총파업에 추진할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면서 전 직원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의 임금 피크제 도입률이 21%에 불과하자 한편으로 교섭을 진행하면서 또 한편에선 임금삭감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임금 피크제 목표 시한을 10월까지로 당겨 임금삭감에 박차를 가하자 현재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가스공사와 철도노조 등은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임피제를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고 이후에도 성과연봉제와 대출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절대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 정규직화를 하긴커녕 평생 비정규직 제도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로 그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경북대병원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11월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선도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각 산별과 지역으로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파업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대학로에서 출발, 도심을 행진해 청계광장에서 정리집회를 마친 뒤 해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학교법인 충암학원이 급식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충암학원에 대한 급식비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뉴스K 취재 결과 특정 급식업체와 짬짜미를 하며 불법 계약까지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K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자료를 확보해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충암고의 급식을 위탁 운영했던 K업체 직원들이 이 학교 계약직 교직원으로 들어오면서 비리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고용된 이유는 학교 급식법의 개정으로 직영 운영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충암고에 직접 고용된 K사 출신의 직원은 영양사와 조리원들 그리고 급식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이모 씨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충암고의 직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K사의 직원처럼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들어온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직원이 됐느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과장님, 대리님, 학교에서 쓰지 않는 직함들을 계속 써왔어요. 계약 담당자인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진 방법으로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인 이 씨는 공공기관 전자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내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L상회를 납품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L상회의 입찰 대리인 역시 이 씨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입찰 공고를 내고 스스로를 낙찰시킨 겁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씨가 체결한 계약은 지난 2011년부터 12년까지 총 3차례, 금액으로는 총 1억 2,593만 원에 달합니다. K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가 낙찰시킨 L상회는 그가 과거 일했던 K사와 동일한 소재지, 팩스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상회와 K사를 비롯해 충암고와 급식 관련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4개의 업체들 역시 모두 소재지, 팩스번호가 동일합니다. 특히 그중 두 곳은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충암고에 급식용 공산품을 납품하는 MU통이 낸 직원 채용 공고에는 이 씨의 메일 주소가 접수 메일로 등록돼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급식 그룹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불법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2명으로부터 전자 견적을 받아야 하고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충암고는 5천만 원이 넘는 계약에도 K사와 단독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나라장터에 형식적인 공고만 올려놓은 뒤 유찰 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K사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충암고등학교 교장은 감사 결과 드러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교장도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큰일 났구나. 그때 당시에 막 갑자기 하게 된 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급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좀 당분간 이어가면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 물론 능력이 있어갖고 모르는 것도 관리 감독을 잘하면 좋은데 참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나 역시 또 2012년 9월달 올라가면서 급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었었고. 충암고는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며 막말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교감은 급식비가 부족해 매번 적자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암고 급식은 관내 최하위 위생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된 2014년 1학기의 급식 만족도는 43%였습니다. 급식비 납부를 압박하면서 질 낮고 위생적이지 못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이 충암고 학생들이 낸 급식비는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